다음 주장을 위한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일단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살짝 그런 느낌은 들어요.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나쁜 게 아니고 좀 올랐어. 예전에는 그게 통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통해요. 그래서 좀 6월장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시장의 무게가 실릴지 이런 게좀 궁금하긴 한데,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얘기들, 앞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던 대중국 관련해서, 예, 트럼프의 발언 오늘 꼭 봐야 되나요? 반드시? 근데 뭐안볼 수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오늘 이제 우리 언제 하죠?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금요일이니까 우리 네.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정도에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미국이 좀더 구체적인 어떤 식의 제재를 보일 것인가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로 판단이 되고, 그 형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면 시장에서 좀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,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의 이제 특별지휘 박탈 같은 좀 과격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으로 여기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이번 주 내로 있을 좀 이슈들이었고, 가장 큰 만약에 이슈고요. 이제 예. 다음 주로 넘어가서 살펴본다면 아마 6월 초반에는 초반인 만큼 이제 경제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 피해가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의 부진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,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네네네. 의지 혹은 경제 재개 움직임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펼쳐지는지,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점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의 이제 방향성을 지어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. 네네.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걸 살펴보면, 네. 1일에 발표되는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지난달 4월에 발표된 수출 증가율이 이제 25.1%로 감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, 이제 오는 5월 수출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현재 22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여전히 두 자릿수자. 예.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서는 조금씩 그 수출의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판단이 되고요. 아무래도 어제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얘기했던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뭐 마이너스 0.2%로 유례 없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성장을 재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좀 엄중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네. 그리고 6월 4일에 있을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발표가 네.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뭐 지금까지 계속 그 관련한 언급들로는 그 유동성을 충분히 풀 의사를 보여줘왔기 때문에, 이제 오는 6월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뭐 팬데믹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이제 열어두면서 계속 이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6월 5일 그 금요일에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그 5월 실업률 예상치는 이제 현재 19.8%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, 지난달 발표가 됐던 14.7%보다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계속 이제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런 점들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이고, 또한 이제 지난 4월에 발표가 됐던 이제 고용보고서와 함께 발표가 된 비농업 고용자 수 감소폭이 이제 지난달에 2,050만 건을 네, 기록하면서 맞아요. 이제 그 아주 그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. 뭐 이번 5월의 고용보고서 발표에도 아마 시장 예상은 현재 745만 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지난달보다는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지만,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경기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그 부정적인 측면의 지표들과 맞서서 이제 경제 재개 움직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아무래도 시장의 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, 연권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,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, 증시가 강한 게전 더, 이건 맞습니다. 뭐지라는 생각이었는데, 이번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, 22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약간 불안하더라도,
좀 핵심 거기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뭔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ETF도 산다든 이렇게 우리는 국채 매입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CB 쪽에서는 어쨌든 완화적인 흐름을 볼 텐데 이게 뭐 금리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채권 매입이나 이런 쪽 회사채 매입으로 가겠죠 지금은. 네, 뭐 계속 이제 그 네. 금리는 내려올 때로 더 내려왔기 그렇죠.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좀 더 그 기존의 그 공개시장 매입 정책을 벗어나서 이제 양적 완화 측면에서 매입해 오는 채권 규모를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, 더 확대할 것인가? 이제 뭐 그런 데 그 경기 부양 시그널을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되는 규모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게 좀 핵심이네요. 다음 주도 좀 볼거리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. 경제 재개 잘 되고 있는지. 예. 그리고 또 하나가,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정책회의에 따른, 그런 시장의 반응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, 기자회견 내용. 요거 보면은 요즘에 거의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나중에 또 틀면 보이거든요. 요즘에 가장 뭐 트럼프 대통령이, 가장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가짜뉴스 안 한다는 폭스뉴스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라도 보시면 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직접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.